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이현중 선수가 2022년 NBA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꼭 NBA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NBA 드래프트는 현지 시간 6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데빈 부커가 결국 2에서 3주 정도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리스 미들턴은 MCL 부상으로 3에서 4주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들턴은 2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두 팀에게는 정말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빠르면 3차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루카 돈치치가 오늘 경기에는 나오지 못했으나 4차전에는 무조건 복귀할 것이라고 하네요. 샤킬 오닐은 만약 레이커스가 자신에게 4년 100밀리언 달러의 오퍼를 제시한다면 레이커스 감독이 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은 만일 6월 23일 전까지 조너를 트레이드하지 못한다면 바이아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아웃이 월의 행선지는 클리퍼스나 마이애미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제러미 그랜트가 만약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된다면 그 행선지는 포틀랜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도 그와 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랜트가 릴라드에 이어 이 옵션으로 뛰는 것을 선호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테런스 로스는 올랜도에서 트레이드 되고 싶어 합니다. 로스는 또다시 리빌딩 팀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